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숫자와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과 뭐 이 다음,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우면서 동시에 좀 따분하고 지루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요. 그리고 또 개를 어디다 쓰나 싶기도 하고 이 정도면 계산기와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참고 이해 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숫자와 문자를 제일 먼저 배우는 이유는 일단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계산기로 출발했던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산기로서의 컴퓨터 역할을 살펴보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어떤 기호를 통해서 표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이번 시간의 이 목표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래밍에서는 숫자와 문자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데이터의 형식이 존재하는데요. 그 형식은 차차로 알게 되면 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숫자와 문자가 어떻게 표기되는가라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것처럼 가장 익숙한 데이터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걸 한국어로는 데이터 형식 또는 자료형이라고 부릅니다. 뭐 한자어죠. 그래서 자료형이라고 하는 말과 데이터형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이렇게 실행해 보는 예제가 있는데 원래 예제를 실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그럴듯하게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예제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제가 이렇게 짧게 적어놨는데요. 실제로 이걸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것도 이번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클립스를 열고요. 저는 하나의 패키지가 하나의 챕터에 대응되도록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즉 하나의 패키지가 하나의 토픽을 의미한다는 뜻인데요. 여기 있는 것 하나하나가 토픽이고요. 이 토픽 하나하나를 저는 패키지로 만들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패키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src 밑에다가 new에서 패키지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org.openTutorials.java.tutorials 그리고 넘버 그리고 문자열은 스트링입니다. 문자는 스트링이에요. 넘버 스트링 그리고 피니시를 누릅니다. 그럼 패키지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new 해서 여기서 클래스를 선택하고요. 요 클래스에다가 넘버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finish를 누르면 자 이렇게 생긴 파일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는 여기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이렇게 카피해서 이것을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 세이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run number.java라고 tooltip이 표시가 되죠. 저것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콘솔에 뭐라고 뜨나요? 3이라고 출력이 되죠. 이 자바에서 여러분이 숫자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그냥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2라고 하면 이 두 개가 더해진 결과는 3이죠. 그러면 요 안에 3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요만큼과 이 뒤에 있는 요만큼 이게 정확하게 어떤 문법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떠한 값을 이 괄호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그것을 실행했을 때 그 결과가 이 콘솔에 출력된다라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죠. 요걸 출발점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이 바깥쪽에 여기 있는 것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는 것이 우리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다른 걸로도 막 바꿔보세요. 4 더하기 2는 뭐죠? 6이죠. 그럼 콘솔에 뭐가 출력이 될까요? 실행해보면 6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는 2.5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우리가 사용한 요 숫자 1, 숫자 2, 그리고 1.2, 1.3은 퉁쳐서 우리가 숫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자바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렇게 자릿수가 있는 숫자는 전혀 다른 데이터 형식으로 처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퉁쳐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정수라고 하는 것과 실수라는 것을 구분을 하는데 이 정수는 바로 소수점이 붙지 않는 이런 숫자, 딱 떨어지는 숫자를 정수라고 하고 실수는 이렇게 소수점이 붙는 숫자를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데이터 형식이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만약에 곱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애스터리스크라고 부르는 요 기호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수학에서 사용하는 X 표시 대신에 이렇게 애스터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2 곱하기 5라고 입력하고 그것을 실행하면 결과는 10이 출력이 되겠죠. 즉 곱하기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할 때는 이렇게 생긴 기호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생긴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6 나누기 2를 하면 결과는 3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숫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단 동영상을 살짝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문자와 문자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